자, 오늘은 39회차 UN 기념공원 교육 강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이드, 영어 가이드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에 또 거주하고 계셔서 이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데요. 오늘은 신지연 가이드님 모시고 부산의 UN 기념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면 특히 부산을 가게 되면 꼭 가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은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는 그렇게 큰것 같지 않지만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그 신지연 가이드님 통해서 현지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중간에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든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은 메신저 채팅창에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쯤에 저희가 질문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켜주시고 신지연 가이드님 열렬하게 환영 부탁드리고요. 가이드님 소개 부탁드리고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으로 다른 강의로 많이 얼굴은 뵙는 분도 많을 텐데, 제가 강의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일단 저는 신지연이고요. 현재 2013년도부터 경상권, 부산, 특히 부산 경주권 관광 안내를 맡고 있는 관광통역사 신지연입니다. 가이드 자격증 2009년도에 땄고요. 그전엔 대구에 있다가 2013년도부터 여기 경남 양산에 내려와가지고 프리랜서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히 부산에 계시는 관광 통역사 분들은 엄청 많이 가셨을 거고요. 특히 여기 부산에는 크루즈가 들어와서 여기 제한 유행 기념공원을 항상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계시는 관광 통역사 분들은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번도 여기를 방문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한두 번 정도 방문하셨다면 많은 정보를 한번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한 유행 기념공원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이 보이시죠? 전부 다. 네. 예. 위에 보시면 턴 투어드 부산 해가지고 2021년 11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던 행사입니다. 매년 행사를 하고요. 한 7분 가량 진행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턴투어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유엔 참전용사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안장자는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발굴된 영국군 무명용사 세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엔 참전용사 안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머독 육군 준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They shall grow 남겨진 우리는 as 늙어가더라도 we that are left 그들은 늙지 않을 grow old. 것입니다. Age 나이가 고단하게 shall not 하지도 weary them, 세월이 nor the 죽음을 years 선고하지도 condemn. 않을 것입니다. At the 해가 going 저물 dawn 때, of the sun 그리고 또 아침에 and in the morning, 우리는 we 그들을 will remember them. 기억할 것입니다. We will remember them. 다음은 유엔 참전용사 세 분의 유해 봉송이 있겠습니다. We will now bring in the three caskets of the fallen Korean War heroes.
유해 봉송에 사용된 영국 국기를 유엔사에서 영국군에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United Nations Command will now present the three Union Jack flags to British military personnel. 다음은 하관을 하겠습니다. We will now prepare to lower the caskets. 다음은 70년간 유해가 묻혀있던 경기도 파주 일대의 흙으로 허토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리겠습니다. Soil will now be sprinkled onto the caskets from Paju, where the three fallen war heroes were found. 세 분께서 허토하시겠습니다. Our three distinguished guests will now sprinkle soil onto the caskets.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We will always remember their noble sacrifice and dedication. 다음은 세 분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Our three distinguished guests will now lay wreaths for the fallen war heroes. 헌화는 고결한 희생을 뜻하며 추모의 마음을 담은 흰 국화와 평화의 상징을 담은 유엔의 올리브 잎을 함께 바쳤습니다. 다음은 조총 발사와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모두? 제가 소리를 좀 줄였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도 2021년도 11월 11일 날 치러졌던 UN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인 턴 투어드 부산의 행사였습니다. 매년 다른 행사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경기도 파주에서 UN 그러니까 UN 영국군 UN 용사였는데 이분들은 무명 용사시고요. 1951년 4월 달에 그때 경기도 파주에 있었던 전쟁이 바로 영국군이 주둔해 있었고 거긴 중공군하고 이제 중국 북한군하고 싸운 거고요. 그때 이제 발굴된 세 분의 전사자분이 안장이 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잠시 그 턴 투어드 부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매년 11월 11일 날 진행이 되고요. 매일 오전 11시에 약 1분간 묵념 행사를 하는 곳이고 그 묵념을 하실 때는 이제 부산의 그 대한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서 같이 묵념을 하게 되고요. 이 행사는 2007년도에 그 캐나다 참전용사셨던 빈센트 R. 커튼이 씨의 제안으로 그 부산 유엔 기념공원 향해서 묵념을 하자는 제안으로 시행이 됐고 2014년도까지 그 약 21개국에서 참가의 의사를 밝혀 오셨고 이게 그 국가에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개개인 그러니까 이제 참전 용사에 관련된 그 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참가 의사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추모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저도 좀 궁금했던 게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전부 다 하시는지라고 제가 사실은 헬스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아마도 그 나라의 시간에 그냥 11월 11일 11시에 1분간의 묵념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행사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은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주관을 하고요.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 사실 11월 11일이 그 영국에서는 현충일이라고 하고요. 미국은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옆에 그 영어로 써져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날인지 아시죠? 가래떡이요. 예. 또는 가래떡 때라고 하죠. 예. 근데 이날은 사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날이고요. 특히 제가 영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그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베테랑스 데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그 군에 한번 복무했던 분들이 이제 나오시면은 베테랑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든 식당은 아니지만 많은 그 식당에서 그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11월 11일 날. 그래서 저희 신랑도 가끔 공짜 식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한 유엔 기념공원의 그 배경은 한국 전쟁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6.25 전쟁으로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잠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길게는 좀 못할 것 같고요. 화면 보시면 거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일본의 그 독립을 보장을 받았고 그 독립 해방 후에는 일단은 무정부잖아요. 한반도가 무정부였기 때문에 그 미국과 소련이니까 북한 쪽 38선을 경계해 38선 그냥 그은 거예요. 한 절반쯤 되겠다 싶어서 38선을 그은 거고 아직 공식적인 38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38선을 그어서 위쪽은 소련이 한번 보는 거고 아래쪽은 이제 미국이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가 이때 그 미국 그리고 나서 미국, 소련, 영국에서 그 5년간 신탁 통치를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그걸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반도에서는 특히나 한국인은 반대를 했어요. 신탁 통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런데 저기 우리가 사실 생각할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남한이라고 그냥 호칭할게요. 남한 쪽에 사실 공산주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일반 그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공산주의로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이니까 소련을 따르는 그 공산주의 분들이 이제 원래는 반대를 하다가 우리 이제 기본의 한국인들이 반대를 하다가 공산주의 분들이 이제 참성을 하게 된 거죠. 신탁통치에 대해서. 거기에서 왈가왈부된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미국이 이런 신탁통치 반탁과 찬탁의 문제에 대해서 그 유엔에 소를 제기를 해요. 뭐 도와달라, 아마 어떻게 해달라. 근데 사실 그 유엔에 그 얘기를 제기하기 전에 소련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엔에 그 소를 제기하는 거를 반대를 했는데 유엔에서는 그러면 남북한 그러니까 한반도에 한번 총선거를 그럼 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유엔총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유엔 위원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유엔 그 우리 그 총선거 때문에 그 파견이 돼서 한반도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소련 군 사령관이 이 유엔단 입국을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해가지고 이제 유엔 위원단이 북한 쪽은 못 가고 남한 쪽에서만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도에 이제 남한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총선거를 하고 나서 8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유엔에서는 이제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이 됐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그 최고인민회의라는 선거를 자치적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소련을 포함해서 공산국가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38선이 된 거죠. 네, 하면서 이제 일단은 남한 쪽에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이 됐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가장 요구했던 게 이제 군대에 물리치는 거. 소련도 너네 나라에 따라가고, 미군은 미국 땅에 가라. 이렇게 철벽 요구를 시작을 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뭐 흔쾌히 응했죠. 근데 아시겠죠? 왜 응했는지. 소련이 미국보다는 한반도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뭐 아무런 그런 반대 의견 없이 이제 뭐 철병을 했고, 미군은 이제 좀 있다가 결국에는 저기 1946년, 49년도에 한약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결국에는 철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에는 그 북한의 이제 김일성의 주대로 1950년도에, 1950년 2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이 되는 겁니다. 그이 안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한유엔 기념공원이니까요. 요 정도 설명을 하고요. 잠시 그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이었죠. 새벽에 어떻게 그러면 한반도에 침공을 했는지 첫 번째로 이게 그 남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선전포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선전포고 없이 그냥 새벽에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한국전쟁의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국외 요인으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딱 1949년도에 이제 중국이 중공,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가 시작이 됐고요. 1949년대에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고 500명의 그냥 유엔군만 있었고 1949년 말에 이제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스탈린한테 침공을 하겠다 하락해 달라 무기 제공해 달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요 이 안에도 사실은 스토리가 좀 많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땐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결정적인 거는 1950년도에 이때 당시에 그 미국 국무장관인 애치슨인데 이분이 이제 이때 한 말이 뭐냐면 한국하고 대만을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일으킨 게 미군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그 스탈린한테 보고할 때도 스탈린 미군이 하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김일성은 이 그 애치슨의 이러한 성명을 보고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결국에는 된 것 저기 남침하게 된 거죠. 뭐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남로당이 아마 이제 공산주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아시다시피 김일성하고 박환영과의 그런 경쟁 구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군이 그 아시다시피 병력하고 장비로는 훨씬 북한군보단 열세였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로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 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한국 전쟁을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동강 방어선 전투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긴 한데 많은 또 희생이 왔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부산 교두보 전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지도가 세 개가 있죠. 왼쪽부터 이게 지금 순서인데 이게 밑에 보시면 날짜가 보이죠. 1950년도 8월 1일부터 뭐 8월 13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9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북한군이고 이 파란색이 지금 방어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최후의 보루가 보면은 이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여기가 뭐 다부동, 여기가 외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가 바로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로 컸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북한군의 기세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면 끝에 꼬리 부분이 포항이거든요. 경상북도 포항이고 요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산입니다. 그래서 이 마산에서 포항까지 육로를 제지했던 게 이제 유엔군하고 국군 최후의 최선의 보루였고요. 여기 내려 보시면은 이제 미 제1기 병사단 같은 경우 이 외관이라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외관 여기를 맡았고 국군 제1사단은 이 다부동 쪽을 맡아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했는데 이때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요 제너럴 워커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커 장군은 국내 그러니까 미 8군 사령관이면서 유엔군으로는 지상군 사령관이고요. 지금 아셔야 될 게 그 유엔군의 그 사령관은 맥아더 장군인 건 아시죠? 맥아더 장군이고 지상의 그 사령관 미군의 사령관은 워커 장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맥아더 장군은 미군이지만 유엔 사령관이고요. 워커 장군이 바로 미군의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워커 장군이 이 방어선 마지막을 잡을 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버티거나 죽거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영어로는 stand or die라고 하면서 죽을 작정으로 이제 이거 버티신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기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전투가 있던 건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인데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킴으로써 결국에는 그 1950년 9월 15일 날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북한이 위로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1950년 8월 9월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24일 날 이제 밑에서 이제 올라가고 거기에는 끝까지 그 압록강까지 우리 유엔군하고 국군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없었다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좀 슬프게도 이날 이제 벌어졌던 게 위에 여기 보시면 국군과 유엔군의 연합 작전으로서 융당폭격이라는 게 융당폭격은 남성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 위에서 비행기에서 막 포탄을 쏟아붓는 게 융당폭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시산혈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자를 잘못 찾아보니까 산에 시체가 쌓이고 원래는 시산혈해라는 표현이 많더라고요. 바다에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근데 여기는 낙동강이잖아요. 강이기 때문에 시산혈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최수상 선생님 웃으시는데 맞는가요?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워커라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너럴 워커. 그래서 그 대구에 계신 분 아실 거예요. 대구에는 세 부대가 세 개 계십니다. 여기 대구가 바로 미8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구에는 세 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일단 대구에는 캠프 워커, 그래서 캠프 워커가 있고 캠프 헨리가 있고요. 이 외관 아까 보이셨죠? 이 외관이 바로 캠프 캐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보면은 여기 보통 미군은 여기 남쪽을 에어리어 4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 이 남한에 있는 게 그 미군은 에어리어 1, 2, 3, 4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는 에어리어 4 중에 부대 가장 큰 게 바로 여기 아미인 거죠. 여기 쪽에 세운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칠곡 호구 평화관이라고 하얗게 보이시죠? 제가 자료를 여기서 따온 건데 좀 더 많은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한국어가 영어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깐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보일게요. 막판에는 사실은 그 북한이 내려오면서 그 수도가 세 번 바뀐 건 아시죠? 처음에 수도가 대전에 있다가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점점 밀려서 마지막 이 방어선 밀리면서 사령부가 바로 여기 밑에 노란색, 여기 녹색인가요? 녹색 보면 부산 보이시잖아요. 이 사령부가 부산 쪽으로 내려오게, 막판 내려오게 되는데 이 부산 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부경대 대형 캠퍼스 워커하우스라고 보이시나요? 워커하우스? 예. 지금은 부경대인데 예전에는 수산대학교였어요, 여기가. 예, 수산대가 부경대로 지금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예, 부경대 학생들은 여기 돌담하우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워커하우스로 해가지고 뭐 전시장 같은 게 잘 되어 있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남구에 있거든요, 부경대가. 그 부경대는 예전에 수산대였기 때문에 수산화 쪽으로는 좀 굉장히 좀 알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잠깐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카이로 회담 때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이 있고 장제스는 그 초대 초통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네, 그때 이제 중국의 장제스고요. 이 사진이고요. 카이로 회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 이분이 맥아더 장군이시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네, 결국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압록강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잖아요. 이 안에도 많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가 벌어졌고 일사후퇴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흥남보드 철수 작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나중에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 휴전을 했던 날짜는 한번 이거는 좀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고도 계시겠지만 날짜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국전쟁이 50년부터 53년이니까 3년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질적인 전쟁은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나머지는 이게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거의 3년,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끈 이유가 포로 송환 문제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끌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쟁은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포로 송환 문제로 거의 2년 가까이 이게 끓은 거죠. 이 포라 송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이게 이제 홍남보드 철수 작전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좀 나중에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좀 길거든요. 길어서. 네. 그러면 이제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한유엔기념공원이 실질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1951년도에 이제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 전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사자가 있어서 전사자를 묻을 이제 묘가 필요했는데 여기 개성부터 시작해서 이 마산 지역 이 정도 이 개성 인천 대전 이 마산 지역에 이제 감해장되어 있던 유엔군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묻을 수 있는 그런 묘지 조성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제한 유엔 기념공원 그 자리에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5년도에 대한민국이 영구히 기증하기로 유엔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엔 기념 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간의
유엔 간의 협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 아마 이게 아마 그 협정 체결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은 대한민국 부산에 있지만 유엔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유엔군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유엔군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라고 이 기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74년대 이 기관이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제안 유엔 기념공원 국제 관리 위원회라는 곳이 위임을 받아서 현재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알파벳 하나 바꾸는 것도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대로 못 바꿔요. 알파벳 잘못된 것도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요. 이 국제관리위원회는 현재 그 제한 유엔 기념공원의 안장자들이 11개국에 안장자 그 전사자들이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개국에서 같이 그 우리나라 포함해서 11개국이고요. 국제관리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고 이제 2007년도 10월 달에 근대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고 2001년도 3월 달에 이제 좀 더 그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국어 명칭 영어는 그대로고요. 여기 보시면 영어가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혹시 영어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요? 부산 관광 통역사분들은 정확히 아실 텐데 한 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영어권이 많아서. 유엔은 맞잖아요. 유엔,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그게 영문 정식 명칭이고요. 한국 정식 명칭은 현재 제한 유엔 기념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아시면 이제 좋겠죠. 근데 줄여서는 C는 위원회라는 뜻이고요. UNMCK라고 간단하게 불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국제관리위원회를 잠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제관리위원회는 CUNMCK이고요. The Commission for the UNMCK이고요. 이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74년도부터 이제 이 유엔 묘지를 관리하는 위원회고요. 총 우리나라 포함 11개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2차례 실무회의, 실무 대표들이 모여서 실무회의를 가지고요.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이거든요. 그 10월 24일 유엔의 날인데 이때 전후로 해서 그 각국의 주한 대사분들이 모이셔서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외교통상부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로 넘어왔는데 여기 보면 90%라고 써여 있잖아요. 혹시 이거가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90%? 어느 장소든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금. 우리나라가 9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가 각국에서 각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문제, 그러니까 그 예산 문제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행안부라고 그러죠. 보통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국제관리위원회면 위원회 의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의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래서 매년 그 각국의 대사분들, 주한 외국 대사분들이 바로 의장을 맡고 계세요. 매해년. 근데 그때 유인 기간이 바로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임기를 하게 되시고요. 근데 여기 관리는 어떻게 보면 관리처장은 한국 분이시고요. 관리처장은 한국 분이시고, 저 위원회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 3년간 임기를 맡게 됩니다. 오른쪽에 젠틀맨 보이시죠? 누구일까요? 짐작하시지 않나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는데. 바로 올해의 의장국의 의장이신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이십니다. 이름은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게 이제 알파베티컬 오더니까 알파베티컬 오더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다른 이제 그 다음 알파벳 그 나라에 있는 주한 대사님이 이제 의장을 하게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엔군을 그 얼마나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원했을까?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인 정보니까. 근데 보시면 보통 전투 지원은 컴뱃 서포트라고 그러거든요. 컴뱃 전투 지원이 16그 호주를 비롯해서
16개국이 전투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의료 지원은 6개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숫자가 좀 다르죠. 부산 관통사님들 숫자가 좀 다르죠. 예전에 우리가 예 처음에는 5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여기 밑에 보시면 독일이라고 쓰여 있죠. 독일인데 서독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던 당시고요. 독일이 바로 의료 지원국으로 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물자를 지원해 준 국이 한 39개국 정도 되고요.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국이 3개국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은 지원 의사는 표명했지만 사정상 물자는 지원 안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16개국, 6개국 총 22개국이 아니고 그 외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한국 전쟁에 남한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아시죠? 에티오피아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고 계시죠?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을까?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일레 셀라시 황제라고 보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황제 국가였는데 사실 그 제2차 세계 대전 때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침공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 침공을 받고 이제 다른 국가에 도움을 요청을 했죠. 도와달라. 근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 좋게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침공을 받았을 때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27만 명의 사망자가 이르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1941년도에 이겼지만 굉장한 희생이 많이 따랐죠. 그러다가 이제 유엔 측에서 이제 참전 그 제안을 받고 사실 요즘 같으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침략군에게 부당하게 공격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라라는 항명으로 이 셀라시의 황제는 우리나라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지원을 못 받았지만 그 지원을 못 받은 거에서 우리 요즘 세상 같으면은 나도 지원 못 받았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 이렇게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스토리로 같이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표인데요. 이 숫자예요. 그 유엔군의 파병 숫자입니다. 이게 보시면 첫 번째가 파병자 수고 전사자 수 안장자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라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색깔이 좀 다른 게 이제 여기 덴마크, 독일,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지원국 6개국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블러 이렇게 좀 진하게 한 게 보이실 거예요. 유엔 그 총 그 파병자 수가 거의 200만 명에 가깝거든요. 이제 총 19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170만 명, 거의 180만 명 가까이 보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유엔의 그 전사자들 수가 4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 36만 명이 바로 이제 거의 37만 명이죠. 가까이 미국에서 미국 군인들이 희생을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안장자 수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으실 거예요. 미국이 참전자 수, 파병자 수도 많고 전사자 수도 많은데 안장자 수는 적죠. 40명밖에 안 되고 우리 유엔 묘지에. 그런데 보시면은 영국군을 보시면 전사자 수가 이제 1000명 가까이 되고 여기 안장자 수 보면은 889명을 가장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영국, 특히 터키는 두 번째예요. 터키 국가는 두 번째로 안장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형제 국가인가요? 뭐 그래서 이제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있고 터키뿐만 아니고 영국, 뭐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도 보시면 이 전사자 수하고 안장자 수가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거의 70%, 거의 80% 가까이 되는. 그 전사자분이 안정이 됐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세상이 다른 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자분들이 이제 본국으로 다 송환이 된 거고요. 본인은 나라로 돌아가신 거고 이 40명은 바로 베테랑들이세요. 그러니까는
전쟁 당시엔 살아 계셨지만 미국에 들어가셔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그 한국의 대한민국에 있는 제한 유엔 기념 공원에 묻혀 달라는 그러한 그 윌로서 묻히신 분들이 이제 40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 터키, 영국이라든가 뭐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기타 이분들은 이제 그 전쟁에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 그 여기 제한 유엔 묘지 묻히신 것. 물론 이제 사후에 안장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여기 37명 보이시죠? 요거 잠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무명사분이 네 분 있으시고요. 여기 보면 기타라고 보이시죠? 저 처음에 기타가 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쭤보니까 전쟁이 발발했던 장소에서 찾았는데 찾았던 그 이제 바디겠죠? 찾았는데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엔군인지 이분들이 유엔군인지 국군인지 아니면 북한군인지 중공군인지 알 수가 물론 이제 그건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아시아 계통하고 이제 서양 계통 크로마뇽은 다르니까는요. 그거는 구분이 되겠지만 그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11분의 그 기타 신원 미상의 분들이 또 이 제한 유엔 기념 공원에 묻혀 계십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기 인도 보이시나요? 인도가 약간 삐딱하죠. 왜 삐딱한지 혹시 아세요? 제가 삐딱하게 했어요. 약간 이게 약간 삐딱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인도는 우리나라도 도와줬고요, 북한도 도와줬어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든 그 길을 그러니까 묘를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는 그 전사자 그 군인만 묻혀 계신 게 아니고 부부나 형제가 같이 묻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시면 부부 합장묘가 한 10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합장묘가 1기가 있습니다. 제한유엔 기념공원에.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미군이셨고요. 보면 미군이시고, 여기 아시게 보시죠. 1975년 10월 19일 날 여기 묻히신 거예요. 당연히 75년이면 이미 한국전쟁 훨씬 이후잖아요. 미국 군인들은 베테랑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명자 메테나라고 보이시나요? 2011년도 1월 11일. 여기가 이제 최근에 같이 합장 부부 합장묘가 된 거고요. 심벌릭 에리어는 그 상징묘에 가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합장묘는 아니고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어너러블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네모의 칸 보이시죠? 이게 폴 맥크온이라는 분이신데 이게 루테넌트 커널이면 중령이시고요. 이게 오디너스 콜프는 그 병기단이고 USAR은 이제 US Army Reserve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보면 World War 1, World War 2, Korean War 세 전쟁에 다 참가하신 거예요. 세계 전쟁에 참가하시고 한국 전쟁까지. 여기 글을 보시면은 BSM이라고 보이시죠? BSM이 바로 Bronze Star Medal이라 해가지고 훈장이시죠? 미국 훈장인 거예요. 이거는 훈장을 받으시면 그래 좀. 좀 눈에 보여서 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부 합장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쉴게요. 첫 번째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는 첫 번째로 저희가 부부 합장묘뿐만 아니고 가장 설명해 드렸던 분이 어느 분이냐면 이분이십니다. 아시죠? 부산 관광총회사분들 아시죠? 위트컴 장군. 이분은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라는 닉네임도 갖고 계세요. 사실은. 되게 순하게 생기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이분은 장군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94년대 태어나셔가지고 결국엔 1982년도에 여기 제한유엔 기념공원에 안장이 되셨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한명수 여사라고 보이실 거예요. 배우자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합장을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묘지고요. 이분이 하셨던 일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이게 1953년도에 보면 부산역이 지금의 부산역은 원래 그 위치가 아니에요. 옮겼어요. 이 화재 때문에. 대화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화재 때문에 이때 그 이재문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3만여 명에게 보면 군수물자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군수물자는 군부대 소속이잖아요.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의회 청문회를 받게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립박수를 받으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왜 군수물자 나눠줬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부산대학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부산대 그 가보시면 그 원래 부지가 이게 이분 때문에 사실 부산대학교 건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 위트컴 장군이 그때 당시 이승만 정권이잖아요.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가가지고 부지를 무상으로 해달라 해서 무상으로 받게 되고요. 거기 도로에 있는 부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공사를 미 공병대가 무상으로 다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대에 있는 그 도로들은 그 미 공병대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재민도 많고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병원 설립도 별로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금 모금 활동을 하시면서 메리노르 병원뿐만 아니고 병원들을 건립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장병들의 월급 1%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사실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혹시 한복 입은 분이 뭐 춤추듯이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위트컴 장군이신데, 이때 슬로건, 그러니까 장병들의 월급을 1%씩 모아가지고 병원을 설립하는 어떤 캠페인을 벌이시면서 이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퇴역을 하신 이후에도 미국에 돌아가시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이 한미재단이라는 걸 설립하셔가지고 전쟁고아를 지원했고, 아마 장진호 전투 아신 분은 계실 거예요. 한국전쟁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장진호 전투에서 미송한 병사 유해를 발굴하는 일도 하셨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분의 그 윌로 제한유엔 공원에 이렇게 묻히신 거고, 이분은 한국 전쟁 참전국 중에서 유일한 그 제너럴이세요. 나머지는 그 장군이 없고 이분만 유일한 장군이시고요. 그래서 아마 리처드 위트컴 장군은 부산의 관통사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계시고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저도 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52분인데 8분만 쉴게요. 네. 그럼 9시에 다시 뵐게요. 네, 물 마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양용신 가이드님. 오디오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저 이정화입니다. 오디오 오픈하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미모가 여전하십니다. 아, 잠깐만. 어느 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이정화입니다. 아, 잘 모르시나 봐요. 아까 너무 예뻐서 계속 봤어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지연쌤. 안 그래도 제가 한명숙 좀 이상해서 한묘숙 여사를 잘못 쓰셨나 봐요. 그렇죠. 한묘숙.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묘숙 여사님이시라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다 됐나요? 됐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합장묘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다음에 소개해 드린 그 부부 합장묘는 그 허머스턴 호주 였고요. 그 허머스턴 합장묘고, 이분은 사실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는 34살에 사망을 하셨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sorry.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분이 이제 허머스턴이고요. 여기가 이제 분이신데 이름이 낸시입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 낸시가 있는데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봤을 때.
이 사진은 제가 사실 그 전쟁 기념관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결혼한 장면인데 이분들이 일본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러니까 3년간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하신 다음에 3주 만에 이 허머튼 씨가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고요. 돌아가셨어요. 전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3주 만에 돌아가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낸시 여사는 그 이후로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도 없으시겠죠. 다행히 자식 없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분 옆에 묻히식을 원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허머스턴의 옆에 같이 묻히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봤을 때 부부 합장묘가 10기가 있고 형제묘가 1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형제묘인데 캐나다 군인이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형제로 태어나서 전우로 그리고 영원히 형제로 이거는 그 묘비명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허시 형제입니다. 허시 형제고 여기 보시면 조셉 허시 형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그다음에 아치볼드 허시 여기 동생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보면 뭐 캐나다판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이 스토리가 뭐냐면 처음에 그 돌아가신 분은 사실 형입니다. 조셉 허시가 그 한국 전쟁 가평 전투 때 23살의 나이로 그 저기 전사를 하셨고요. 동생은 다행히도 그 전사를 안 하고 이제 다행히 본국으로 돌아가셨다. 본국으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 그 제한유엔 기념공원에 같이 묻히시게 됐는데 스토리가 원래는 그 아치볼드 허시가 사실은 한국 전쟁에 참가를 먼저 했어요. 참전을 하다가 하고 이 조셉 허시는 사실 그 철대 공무원이었다가 동생이 걱정돼서 한국 전쟁에 동생 따라서 나중에 그 참전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두 분이 같은 연대에 배치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같은 연대에 배치가 된 거를 10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전쟁통에 모르고 있다가 이 조세파 씨가 이제 그 가평 전투에서 총을 맞으시고 이 아치볼드 허시한테 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시다시피 그 군인들은 이름 성 나는 이름을 안 하고 성으로 부르거든요. 성으로만 불러요. 그래서 허시라는 너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총에 맞아 다쳐 있다라는 소식도 달려가 보니까 권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조셉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셉 형이었던 거예요. 아치볼드가 달려가 보니까 폼 안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치볼드 허시는 그 다행히 살아서 돌아갔고 조셉 허시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이제 묻히시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아치볼드는 그 굉장히 미안한 감정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같이 돌아가신 이후에 같이 합창이 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그 제한유엔 기념공원에서 그 위트컴 장군만큼 많이 알려진 분이실 거예요. 근데 사진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 제한유엔 기념공원 보시면 여기 도운슨 수로라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전체 그 유엔 제한유엔 기념공원을 보여드릴 건데 위치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운슨 수로라고 있고 여기 굉장히 이쁜 금붕어들이 많고요. 이 도운튼 그 전사자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그 묘비명이 뭐예요?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17이라고 보이시나요? 17? 17살 나이셨어요. 돌아가신 그 전사하셨을 때 17살. 그거는 최연소 유엔군 전사자시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15, 25년 참전하셔가지고 51년 11월 6일 날 그 연천에서 전사를 하셨고요. 되게 애띠죠. 17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 호주는 그군 참가 연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연소와 최그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연소가 18살이래요. 사실은 군에 이게 참전할 수 있는 게 같이 할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그 도운튼이 이 한국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본인의 형, 그러니까는 본인의 형이 19살이었대요. 그 형의 이름을 가지고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전설하니까 그 형의 이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형이 아니고 동생인 노운튼이 한국전쟁에 참가를 한 거죠. 사실 이건 정반대의 경우인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몇년 전이죠, 당연히. 그 호주에서 그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 본인의 그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그 이분들은 이미 이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상태였고요. 어머님은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그 어머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여기 한국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전사하셔서 여기 제한 유엔 묘지라고 제가 그냥 부를게요. 유엔 묘지에 그 안장이 되어 있으시대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참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도운튼 이병하고는 정반대의 케이스더라고요. 보니까 도운튼 이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형의 이름을 빌어서 나이를 올려서 참전을 한 케이스였고 이 호주의 가족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오히려 나이를 줄여서 그러니까 그때 맥시멈 에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맥시멈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를 오히려 줄이고 이름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들 네임, 아시다시피 서양권은 미들 네임이 있잖아요. 그 미들 네임을 바꿔서 참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그런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사실 심장이. 여기 보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합장묘나 이제 유명 좀 알려드릴 만한 그 묘는 보여드렸고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깃발이 있죠. 미국 국기가 있고 이게 국화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국화꽃하고 이 길을 꽂는 날이 언제냐면 이 안장자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말로 흔히 얘기하면 제사날인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날에 그날의 국기와 그다음에 국화를 한 송이를 제사날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뭐가 좀 다르죠? 묘비가 다르잖아요. 아마 그 유엔묘지 가시면 묘비가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요건 달라요. 이게 뭐냐면 그 식구분들이 가족분들이 직접 여기는 너무 날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바꾸신 케이스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징구역이거든요. 제한유엔기념공원에 몇 가지 구역이 있는데 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 상징구역에 가시면 거의 이렇게 허허 벌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장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안장자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의 참전국이 22개국이었잖아요. 의료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전투지원국이 근데 22국에서 11개국의 그 전사자들만 안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셔가지고 이렇게 허허 벌판이라는 얘기는 안장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참전국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제 제가 그 제한유엔기념공원에 대한 어떤 제너럴 인포메이션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한국 전쟁의 그 어떤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제한유엔기념공원의 안에 그 시설들 잠깐 이제 시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도 보이 여기 보이시죠? 잘 보이죠? 이거 그 제한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말 잘돼 있어요. 이거 위성으로 찍은 거지. 보시면은 정말 잘 보이죠? 좀 부산 가이드님들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가고 싶으시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제한유엔기념공원의 주차장이고요. 주차료 받습니다. 주차료 있고요. 이쪽에 좀 가시다 보면 여기 요 조그맣게 보이는 데가 바로 그 해설사님이 계신 곳이고요. 양현신 가이드님은 아시겠네요. 그죠? 해설사 하시니까. 그죠? 예, 여기 해설사 집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정문이 있어요. 왼쪽에 딱 그럼 정문이 있고요. 정문으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추모관이 보입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추모관이 있고 그 옆쪽에 이제 기념관 1이 있고요. 지금 옆에는 안 써있는데 여기가 바로 UNMCK 사무처예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나가는 길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이쪽이 바로 이제 UN 기념공원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가시면 구역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하는 동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을 따라서 들어가 계시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여기가 바로 상징구역이라고 칭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내려가시게 되면 그 주묘역, 그러니까는 그 영국군 외에 그 주묘역이 이렇게 있고요. 주묘역을 지나가시면 아까 그 도운튼 수로 제가 설명드렸죠. 도운튼 이병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그 도운튼 이병의 그 수로, 도운튼 이병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수로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계단이나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 휠체어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에 보면 유엔군 전물 장병 추모 명비라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나중에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벽인데 이 벽에 전부 다 그 유엔군 전사자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4만 명이 넘는 4만 8,196명이 있고요. 그 조금만 더 지나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녹지 지역이라 돼서 여기가 바로 그 이제 미국 군인도 계신데 그 사후에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 돌아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본인들이 이제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붙이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이쪽에 13분이 묻혀 계세요. 예, 저 계시고 직진하시다 보면 이제 위엔군 위령탑이 보이고 이 밑에가 바로 제2기념관이 있고요. 그 내중에 여기 보시면은 수로가 이렇게 수로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명용사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한 유엔기념공원입니다. 1951년도부터 그대로 장소 사이즈는 똑같아요. 안에 그 컨텐츠가 많이 바뀌고 그 안장대원님도 이제 더 오시게 된 거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주차장 지나시면 여기 정문이 보입니다. 이게 정문이에요. 정문이고 이 정문은 1966년에 만들어졌는데 부산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부산 시민들이 모아서 만들게 된 건물입니다. 이 약간 우리나라 전통 지붕 같이 생겼잖아요. 비와집같이 생겼는데 이 끝에 머리가 아마 양녀진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 끝에가 그 본인들의 그 여기 묻혀 계시니까 본인들의 나라를 향한 거고 이 기둥은 물 빠진 기둥이거든요. 사실은 물 빠진 기둥인데 그 전사 안장자님들 전사자님들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이고 위에가 보면 그 글래스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유엔 그 전병들의 그런 넋의 리플렉션의 그 느낌이 있고요. 그 이제 여기를 딱 지나치시면 여기 남자분 한번 보이시나요? 이분이 맞는가 모르겠네. 아닌 것 같기도. 헌병들이 계세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군이라고 유엔 테라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엔 지역이고 헌병들이 항상 대기해 계시고요. 제가 갔을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있었대요. 안 계시더라고요. 딱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추모관이 보입니다. 여기 꼭 교회 같이 생겼죠. 교회 추모관이 보이는데 아셔야 될 게 여기 유엔 묘지에서는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고 허락도 절대 안 해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종교가 다종교일 거 아니에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절대 어떤 종교적인 행사 할 수 없고요. 이 추모관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들어가면 하는 게 되는 건데 비디오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전쟁 비롯해서 유엔 묘지에 대한 정보 약 12분짜리 비디오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언어권이 6개 언어권이 다 플레이가 되고 안에는 이렇게 생겨 있었고 교회가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가 스크린이 딱 있고요. 1964년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정문하고 추모관이 건축가는 똑같으시고 여기는 유엔이 건립한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한국어부터 프랑스어까지 그 12분짜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상 가는 곳이 뭐냐면 기념관 1이에요. 여기가 여기 영어로 보면 Memorabilia Hall이라 되어 있는데 그 기념관 1인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이게 딱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바로 왼쪽에 보면은 그 한국 전쟁 그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서
그 한국 전쟁의 그 역사가 딱딱 나와 있거든, 날짜별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왼쪽에 딱 보시면은 그때 당시인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용사들, 전쟁 용사들의 사진과 함께, 그다음에 그 해외의 한국 전쟁 기념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오른쪽은 귀빈들, 귀빈들 방문하셨던 귀빈들의 그런 사진과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맥아더 장군도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는 이 중간 여기에 가장 중요해요. 이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오리지널 유엔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한국 전쟁 때 쓰였던 오리지널 유엔기예요. 사실 이 유엔기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구본이 있고요. 이게 올리브 나무 가지거든요. 지구본은 북극에서 그 지구를 봤을 때 그런 모양이고요. 근데 이 지구본은 세계 지도, 요거는 세계인을 뜻하고요. 올리브는 평화를 뜻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사실은. 부산 관통산로 분들, 부산에 계시는 과외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있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걸 복원을 한번 했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이게 복원하기 전에 이렇게 생겨. 이게 처음에는, 여기는 지금 누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기가. 세워져 있던 게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막 여기 보시면 이게 휘어 있잖아요. 이게 대가. 휘어 있죠. 휘고, 낡고. 1950년대부터 있었던 기니까. 여기 있던 게 아닌데, 썼던 기니까. 그래서 되게 낡고, 그래서 복원을 해가지고, 이게 복원 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복원 후 모습이에요. 이게 좀 반듯하죠? 반듯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크 오간사라고 보이세요? 실크 오간사. 알아보니까 이 실크 오간사가 바로 그 복제할 때 뭐라 하지? 우리나라 그 건물들도 복원을 하잖아요. 그 복원에 쓰이는 그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실크 오간사가. 그래서 이 사이드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 실크 오간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깃발은 네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모난 거를 같은 색으로 안 했고 다른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그런 상흔이나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그 길을 늘리질 않았어요. 다른 천으로 돼서 그냥 모양만 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2019년도에 복원한 후에 그 제막식을 갖고 세워져 있던 거를 지금은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습도 55%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이 유인기가 지금 보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네모나게 뭐가 있죠? 이게 바로 유엔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맥아더 장군이세요. 그러니까는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이 콜린스 장군이시거든요. 콜린스 장군에게 유엔기를 하달을 받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게 바로 오리지널 그 유엔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수요일 장면이고요. 이 유엔기는 사실 그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정확히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추측만 하는 게 맥아더 장군이 갖고 있다가 한 1960년대 경에 유엔 기념 유엔 묘지에 이게 유엔 묘지에 이게 수여가 된게 아닌가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74년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엔 MCK가 그 관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 전에도 그이 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고 정확히 언제부터 유엔기가 여기 유엔 묘지에 있었는 건 정확히는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가 그 전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보실 곳이 바로 상징구역, 영어로는 심벌릭 에리어라는데 이 상징구역에는 이제 참전국 대한민국 국기, 그리고 유엔기가 항상 개양이 되어 있고, 이 상징구역은 상징적으로 이제 11개국 유해 일부라든가 아니면은 전부가 이렇게 묘역이 있고요. 특히 그 모든 그 구역에 보면은 이제 상징구역하고, 그다음에 그 주묘역 구역에는 그 전몰 장병 추모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묘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추모 기념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징구역에 있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 그리스는
참전국이지만 잔장자는 안 계세요. 필리핀,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태국, 이 밑에 보면 날짜 있죠. 이게 바로 기념비가 세워진 날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상징구역도 보면은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딱 한 명, 노르웨이는 이제 그 전투지원국이 아니고 의료지원국으로서 한 명의 사상자가 있고 전사자가 있고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인데, 터키는 기념비가 세 개나 있어요. 제한이은 기념공원에. 두 개가 상징구역 쪽에 있고요. 하나는 주묘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큰지 아시겠죠? 터키인들이. 예. 여기 보시면 기념비가 하나, 두 개가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뭐 하나 보이시죠? 이게 그럼 터키, 그러니까 상징구역에 보면은 터키기가 딱 있고, 그 옆에 이제 상징적인 그 묘역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그 기분들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터키에서 뭐 대사관이 됐든, 어느 군데 됐든 기분이 방문하시면 그 기념으로 이렇게 뭔가를 갖고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 상자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터키의 그 성스러운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흙을 갖고 또 이렇게 안에 넣으시기도 하시고요. 나중에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 여기 상징구역에 보면은 좀 인상 깊은 그 기념비가 뭐냐면 뉴질랜드 기념비예요. 뉴질랜드 기념비는 굉장히 크고요. 보시면 2005년도인데 이 모양이 딱 눈에 띄시죠?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예, 마오리족의 그 여인들의 애도의 모양이 문양이라고 그러고요. 옆에 보시면 양 사이드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은 그 뉴질랜드의 한국 전쟁 전사자님들의 그 숫자를 뜻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콜롬비아 기념비 보이시죠? 이거 이 기념비가 바로 최근의 기념비예요. 그 작년에 11월 11일 날 그 턴트월드 부산 행사를 했잖아요. 그건과 겸해서 같이 이때 11월 11일 날 이 기념비가 세워졌고요. 이 기념비는 여기 보시면 날짜 뭐 국제 개발 협력 단체 뭐가 이제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정을 하고 일단은 정부가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것이 어디냐면 그 상징구역에 보면 대한민국 묘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그 국립묘지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누군가? 국립묘지 붙이셔야 되잖아요.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 분이시니까. 근데 아실 거예요. 카투사. 보통 카투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카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최초로 유엔군의 이름과 국군이 아니고요. 국군이지만 유엔군의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통역관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36명의 전사자분이 안장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분들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저기 전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6명의 그 전사자분이 여기 상징구역에 계신다. 이 묘비도 좀 다르죠. 그 유엔군의 묘비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유엔군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제한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이 되어 있으신 겁니다. 혹시 이 깃발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그 저희 그 뭐지 숫자 그 전사자분하고 어느 국가일까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독일이요. 예, 맞습니다. 독일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그 의료 지원국이 다섯 국가였었거든요. 저희가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다섯 국가였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하나 그 의료국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독일이더라고요. 내용 알아보니까. 독일이지만 그때는 서독입니다. 동독은 북한, 그 중공군을,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을 했고요, 동독은. 서독은 여기 남한을 지원을 했는데, 이 독일이, 서독이 그 지원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전쟁 막바지일 거예요. 그때쯤에 유엔군한테 의료지원단 파견을 제의를 했어요, 서독에서. 그래가지고 활동은 사실은 1954년부터 59년도 했지만, 전쟁 이후에 했지만, 이 서독 접시자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지원을 했지만, 여기 이유를 보시면 독일 의료 지원의 의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기 의료 지원단 파견하겠다 의사는 1953년도에 전쟁 기간에 의료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었죠. 왜냐하면 이게 활동 기간은 당연히 활동 기간이 전쟁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다가 의사를 그 전쟁에 했기 때문에. 이 국방부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국방부 인정을 해가지고 이 국방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까 그 CUMCK, CUN, MCK 아시죠? 거기서 인정을 해서 결국에는 2019년도 10월 18일 날 그 UN 기념공원의 독일기가 개항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그 미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히 보시면은 약 30만 명의 환자를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천 명의 그 임산부를 도와서 출산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구수에 많은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귀국하고 파기 전에 그 대한민국 의료진에게 그 선진 의료 장비와 기술들을 전수를 해주고 1959년에 의료 활동을 멈추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019년도에 의료 지원단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주 묘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가 상징 구역은 봤고요. 주 묘역에 보시면 이 메인 그레이브 에리어를 해가지고 그 주 묘역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영국,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주 묘역에서 보시면 딱 주 묘역을 가시면 눈에 가장 뜨는 게 뭐냐면 연 영방 위령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연 영방 위령탑. 영어로는 Missing in Action이에요. 예, 제가 왜 영어를 써놨냐면 어차피 여기 오시는 분은 영어권이 많으시긴 하지만 이게 단어 표현이 정확히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무명용사도 있죠. 무명용사도 있고 연영방 위령탑이 있는 연영방 위령탑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연영방 위령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름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여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이게 연영방 국가거든요. 392명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는데 이 이름의 그 장병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디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뭐라 그러죠? 바디를? 그러니까는 몸을 못 찾았어요. 예. 실종. 참전한 건 맞는데 시체를 못 찾. 예, 시신을 뭐 예, 전 예,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분명히 참전하셨는데 시신을 못 찾은 경우고요. 이 unknown soldier 같은 경우에는 시신은 찾았는데 이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시겠죠 차이점을. 그래서 만약에 영어권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을 연영박 위령탑 같은 경우에는 missing in action이라 하시면 되고요. unknown soldiers는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혹시 눈에 익으세요? 세 개? 처음에 제가 그 비디오 보여준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세 분이 안장되신 거 그분들입니다. 아, 영국. 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Soldier of the British Army라고 써여 있죠. 똑같아요, 묘명이. 왜냐하면 이름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재밌네. Known unto God 이렇게 돼 있네. 예, 이게 unknown soldier 그 부역이에요. 예. 그중에 이제 아까 그 세 분이 영국 그 군인 세 분의 그 묘명은 다 똑같아요. 이름을 몰라서. 신만 안다고 돼 있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때 그거 차이점 정확히 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묘역에 있는 기념 참전 기념비 보시면 호주가 있고요. 호주 보시면 2010년도 재건축이라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지금 그 이 묘역 이 기념비 뒷면이거든요. 이 공군의 그 활약상을 한 건데 원래는 요거 하나 있었어요. 이게 요거만 딱 이렇게 있다가 2010년도에 그 재건축하면서 이 부분을 뒤로 넘기고요. 이렇게 앞에. 이 세 개는 뭐냐면 육해공이 다 참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예, 하여튼 예, 프랑스, 미국은 꼭 미국 같죠. 굉장히 심플하죠. 저는 봤을 때 아 이거 미국인가 딱 보이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영국 라이언 하고 예, 터키 세 번째 바로 묘비 저기 기념비입니다. 예, 주 묘역에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눈에 띄게 보이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전몰 장병 추모 기념 동상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념비라고 호칭을 하는데 이거는 기념 동상이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세워져 있고요. 다른 기념비는 전부 다 정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부가 세웠는데 반해서 이 기념 동상은 여기 보시면 캐나다 한국 참 한국전 참전 기념 사업회에서 저기 세우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커튼이시 보이시죠?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Turn Toward Busan. 제안하신 분. 예, 제안하신 분.
그분이세요, 바로. 이분이 디자인하셨고 한국인 윤영문 씨가 이제 조각을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시면 좋거든요. 군인이신데 군인에 보면 어떤 그 랭크도 없고요. 모자도 없고 무기도 없으세요. 이건 뭐냐면 캐나다인의 그 개성을 잘 나타내는 격식 없는 그런 개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소년이 이렇게 있고요. 그 한 명은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안겨져 있는데 이 소녀는 그 캐나다 메이플 트리 리브스 그러니까는 그 국화죠. 그 단풍잎이 들려 있고 그 소녀는 우리나라 그 무궁화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개수는 총 21개, 21개 똑같고요. 이 숫자는 캐나다군의 실종자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주무역에 가서 그 기념비를 설명하게 되면 그 아까 유엔군 위령탑이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보실 건데 저희가 주묘역을 지나서 아까 생각나시나 유엔군 전멸 장병 추모 명비 그 월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Wall of Remembrance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벽이거든요. 이름이에요. 이게 다 이름. 여기서부터 쭉 여기 입구 딱 들어가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그 전사자수 기억나시죠? 예. 그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워싱턴에도 있다고 하던데. 워싱턴에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워싱턴 DC. 이 Wall of Remembrance는 이게 한글이 길어서 영어로 그냥 할게요. Wall of Remembrance 같은 경우에는 알파베틱 오더거든요. 알파벳 순서대로 나라가 진열됐고요. 거의 뭐 3분의 2는 넘겠죠?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미국이 거의 한 80% 가까이 지원이 됐고 또 거의 80% 넘게 전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거의 미국이고요. 처음이 시작된 나라는 오스트리아, 호주 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딱 들어가서 호주 나라부터 시작되고요. 먼저 딱 그 이 World of Remembrance를 도착하시기 전에 양 사이드 딱 길목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세요? 반기문 총장 기념 식수 이렇게 그 VIP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념 식수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양쪽에 보시면 그리고 쭉 지나시다 보면 이 연못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연못이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물 연못인데 이 연못에 이제 여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추모를 하시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뭐 동전이든 뭐든 이렇게 하시면 이걸 모아서 1년 한 번씩 그 부르이웃돕기에 쓰고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쳐져 있죠. 보시면 이 연못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조형물이 있는데 요거는 요 조형물은 그 색이 그 뭐라 그래요? 전투 헬멧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전투 헬멧. 그냥 전투모라 그러면 돼요. 네, 전투모. 이거는 죽음 전투모를 상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여기는 이게 기둥인데 그 뭐지? 플레임 그러니까는 그 횃불 같은 게 계속 켜져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여기는 이제 그 참전국 파운틴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유엔군의 그 희생자분의 넋을 영원히 기리자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고 요것은 전투모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게 되면 뭐가 보이시면 미국에서는 미국 그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건데 딱 들어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호주 그 명비 보시면은 혹시 가까이서 보시면 이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다른 점 혹시 아시겠어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예. 모양이 다르네요. 예, 그러죠. 이게 뭐냐면 이름 옆에 써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는 거의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호주는 많겠고 영국도 거의 대부분이겠죠. 다이아몬드가. 그러네. 예. 나중에 보시면은 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그 나라에 가서 안장되어 계신 분이고 요 다이아몬드는 여기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완전 디테일이 아주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여기가 바로 아까 지금 보면 World of Remembrance가 있는 곳이고요. 그 뒤에가 여기 바로 녹지 그린 에리어인데 이 녹지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후 안장되신 분들
네, 여기 개수는 여기는 11기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13기가 저기 안장이 되어 있으시고요. 사실 이 원래 규칙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전사하신 분들만 이 유엔 묘지에 그 안장이 됐었었대요. 그런데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 그 유엔 그 한국 전쟁에 참가를 했던 그 유엔 군 용사분들이 나중에 사후에 그 원하신다면 이제 그 아까 CUMCK, UNMCK를 거쳐서 인정을 받고 여기 안장이 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13기가 되어 있고 이게 나라별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까 36은 그 위에 그 우리 그 상징구역에 계시잖아요. 그 한 분은 바로 여기 녹색 지역 그린 에리어에 묻혀 계십니다. 사후에. 그 좀 더 이제 직진하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군 유령탑 중간에 크게 하나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제2기념관이 있고 유엔 사령관 위령군 유령탑 지나시면은 여기 바로 22개의 계단으로 된 워럴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유엔군 유령탑 보시면 처음에는 1978년도에 그 재정이 만들어졌어요. 해놨는데 2007년도에 재정비가 됐거든요. 재정비가 된 모양이 거고요. 그래서 1978년도에 이게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 유엔군 위령탑 이게 전 고 박정희 고 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벽에 이게 있는데 이 벽에 보면은 전투 지역의 내역이 다 나와 있고요. 전사자 수도 나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2006년도에 그 Wall of Remembrance 그 장병비 있잖아요. 그게 세워지면서 여기 안에 전시관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사실은. 원래 기념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념관 2가 생기면서 조그매요. 조그만데 여기서 유념하게 보실 게 뭐냐면 여기 혹시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세요? 파란색? 제가 이게 해놓은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뒤편에 보시면은 이게 그 유엔 기념공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고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사진들. 이 사진들이 뭐냐면 바로 그 각국의 안장자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시구 가족분들이 그 안장자분의 사진을 구해서 갖고 계시면 그거를 이쪽에 보내주시면 사진을 그 자리, 그러니까 그분이 묻혀 계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 Unknown Soldier's Pathway라고 그 무명 용사의 길이고 이것도 2008년도에 정비가 다시 된 거고요. 한쪽 면이 11계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22개겠죠. 이게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이고요. 그래서 11계단은 그 안장자고 11개국을 뜻하고요. 22개 합치면은 바로 참전국, 22개 참전국을 바로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묘지는 이렇게 모양이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 기타 시설 잠깐 볼게요. 이거를 근처에 가면 바로 보여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그 유엔 대한 유엔 유엔묘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부산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산 박물관 바로 도로 그가의 중간에 유엔 참전 기념탑이라고 있어요. 눈에 탁 띄어요. 여기가 이제 16국 그러니까 16개국 그 컴뱃 전투 지원국 군인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1975년도에 뭐 김찬식 조각가가 설계 조각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40년간 누군지 몰랐어요. 누가 이거를 조각했는지 40년간 몰랐다 그래요.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근데 여기 좀 얘기가 좀 많아요. 아신 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위치가 옮겨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바로 그 어디지? 그 부산 박물관의 주차장을 넓히면서 옮겨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약간 좀 뭐라지 그 컴플렉션, 약간 논쟁이 좀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굳이 제가 얘기하는 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누가 만든지 몰랐다가 이제 40년 후에 이제 75년 만들어진 이후에 40년 후에 이 김찬식 조각가님이 설계하고 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부터 부산 관통사님은 조용히 계시고요. 제가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건물 정말 중요합니다. 유엔 기념공원에서 물론 그 주무역, 상징구역, 뭐 다른 데 중요하지만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방문객으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관통사업으로서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는 사람? 부산 관통사님은 조용히 계세요. 여기 이 건물. 화장실이요. 아실 분 아실 건데.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어서선 안 되는 거. 화장실. 네? 맞습니다.
예, 화장실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 딱 들어가시면 충무관 보이시잖아요. 충무관에서 약간 더 뒤편, 오른쪽 뒤편으로 보시면 바로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안에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정말 깨끗하거든요. 여기 위치는 꼭 아셔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제가 이제 유엔 묘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도도 보여드렸고 각각의 장소도 보여드렸고 일반 그 인포메이션을 드리자면 하절기하고 동절기 개방 시간과 마감 시간이 좀 다르고요. 이건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엔 기념공원에서 또 볼만한 게 뭐냐면 그 유엔기 개항식과 하강식이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에 개항식을 하고 매일 오후에 4시에 하양식을 하게 됩니다. 시간 맞춰서 가시게 되면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업데이트된 팜플릿이에요. 아마 그 부산 관통사님 여기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어권은 총 6개국이 있고요. 딱 정문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에 보면은 팜플렛이 있습니다. 언어권별로 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중국어가 있죠. 아시다시피 대만 빼고요. 그 본토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을 따지면 에너미죠, 적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비디오 정상도 틀어주고 이런 것들 2005년도에 부산에 그 APEC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념으로 뭐 중국어권도 같이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디오 상영도 같이 하게 되고 전쟁 때는 적군이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한 유엔 기념공원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관통사 스님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항상 방문을 하시기 전에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란 걸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한국 전쟁을 위해서 뭐 희생하신 젊은 분들이 전사자분들이 묻히신 묘지고요. 그래서 이 방문객의 준수상을 꼭 보시고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유엔 제한 유엔 기념공원에 양년친 선생님 혹시 아시겠어요? 2017년도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 들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뭐였죠? 2017년도 어쩡해? 어떤 걸 난리가 나죠? 났었어요 한번. 아 생각이 안 나요. 뭐요? 아 포켓몬. 포켓몬. 여기까지. 예. 이게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릴리스가나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근처 사실 그 유엔 기념공원 기념공원 주변에 굉장히 뭐가 많아요. 평화공원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네. 되게 많은데 원래 여기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재미로 이제 오겠어요. 엄마 따라서 오지 않는 이상. 근데 언젠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요.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은 여기가 정확히 어디 무슨 곳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장자분들이 묻혀 계신 그 잔디밭을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 잡는다고. 포켓몬 잡는다고. 크게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일측에서 제가 기관 측에서 그 포켓몬고를 서버를 하지 못하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한 유엔 기념공원 중에. 그래서 이 준수사항하고 이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그 같이 모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꼭 한번 포켓몬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이런 거 꼭 알려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좀 새로운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대리 헌화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시잖아요. 외국에서 오시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딱 클릭하시면 대리 헌화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걸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상으로도 이게 헌화가 신청이 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꽃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금액을 지불하며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헌화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정보마당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까 보신 추모관 있잖아요. 추모관 기념관들은 그 실내는 전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 가셔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12분 정도의 동영상을 상영을 해드리려고 했잖아요. 6개국어로.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유튜브가 있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언어권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권별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12분 이것만 보셔도 한국 전쟁과 제한 유엔 기념 공원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한 유엔 기념 공원은 아닌데, 이 2010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남구 유엔 평화 문화 특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근처에 그래서 유엔 제한 유엔 기념 공원 당연히 있는 거고요.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유엔 평화 기념관이 있고요. 2014년도에 지어졌고요.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이라고 있어요. 2010년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혹시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 제한 유엔 기념 공원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이것도 꼭 방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유엔 평화 기념관을 가시면은 제한 유엔 기념 공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안에 가시면은 평화 기념관에 가시면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유엔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고, 책도 있어요. 그 한국 전쟁의 연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국어하고 영어판이 책이 엄청 두 권이 있거든요. 그거는 공짜 배부가 되니까 가시면은 꼭 한 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립 일제 강점기 동원 역사관 당연히 일제 강점기의 그런 역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야지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투어를 하면서 많이 물어보세요. 한국 전쟁의 비극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추정을 한 숫자고요. 다만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해방 이후에 미국이 남한을 관리하고 북한이 소련을 관리하고 그 경계선이 38선이었거든요. 38 그거였거든요. 근데 38선을 넘어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옥신각신 3년간 그 이 많은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38선을 넘어서 하려고 보는데 결국에는 원점 38선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한번 보시면 기억해 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250만.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 TCS 저희 단독방에 올린 거예요. 예, 네. 여기 올해 그 18일 날 그 젠틀맨 신사분이 커피 한잔 달라고 하는 그 노숙인한테 코트도 벗어주고 장갑도 빼서 끼워주고 거기에 또 커피 사주시라고 식사하시라고 5만원까지 드리고 옥탑방 퀴즈에 나왔었어요. 예예 그, 예, 그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제 사실 그 회사사님한테 나중에 설명을 들어서 여쭤봤어요. 과연 17세 나이에 그 노은튼 이병이나 본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미들네임도 바꾸면서 나이를 또 속이고 줄여서 참가를 하고, 솔직히 대한민국 이 한반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분들이 참전을 했을까? 도대체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잖아요. 남의 일 같이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마음을 했을까? 그 저는 딱 이 신사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증진심. 컴패션. 예, 증진심. 그리고 애국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사분도.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요즘에는 컴패션, 증진심이 좀 없죠.
네, 이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끝났고요. 제 얘기를 마치기 전에 약 4분가량의 동영상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유엔 묘지를 실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디오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orry. 노래는 나오는데 노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끊어버렸어요. 아, 예, 이거 저기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제가 보여드린 건 여기서 이제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몇 개 있으신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준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제가 모르는 자료도 너무 많아요.